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, 스틸 타켓이래, 이거. 스타플레이트라고 해서 스타플레이트를 구매를 했는데, 이게, 작동이 좀 이상합니다. 일단, 제가 한번 켜볼게요. 스타플레이트라는 게 뭐냐면은, 우리가 IPSC에서 보면은, 요런 식으로, 요 스위치입니다. 요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은, 시간이 흘러가죠. 시간이 쫙 흘러갑니다. 이때부터 이제 요 상태에서,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가는 타이밍 때삐 소리가 나면서 신호를 하게 돼 있어요. 우리 영상에서 보면은 슈터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슈팅을 끝내고 요 타켓을 딱 맞추면 요렇게 스탑이 돼요. 스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마이너스 3초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게 스타트 하고 나면은 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삐 소리가 안 납니다. 삐 소리가 안 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에 열어보니까, 이게, 스위치를 좀 끄고, 요 뒤편에 이게, 요게 이제 소리가 나는 이 모듈인데, 이게,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. 뽑고, 안에, 요 사진에 띄워드릴게요. 요 사진에. 스피커 선이 끊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, 손도 똥손인데다가, 납땜기도 있긴 한데 좀 허접한 납땜기라서 이거를 제가 일단 수리를 하러 들고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소한 영상, 이제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같이 수리하러 가시죠.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실력 있는 분들, 실력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좀할줄 아는 사람들은 다 만들 수 있을 것 이래 크게 같은데. 안 하고 아두이노로도 점점 만드실 걸? 그냥 보면 네가 슈팅건 만들듯이. 잘하시는 분들, 한국 사람들은 그럼
LED 이런 거 늘린 거 그냥 사가온 거. 구멍에 맞춰놓고 빼야 돼. 그럼 충분히 아프다. 가서 안 빠지더라. 너무 지금 맞췄다. 아, 웃을 수 있어. 괜찮습니다. 저 가져가면 돼요. 아버지 게이가 조립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조립해가지고. 아니 이게 맞고 앞으로 따라오나? 이래 된 거야. 이래 돼가지고 안 서 있는 거라. 자꾸 뒤로 넘어가. 아니 이씨 왜 이래 만드는데 좀 이 안에 이거를 여기다 얘 걸어야 됐어. 이렇게 이래 걸어야 됐다. 아, 이거 있는 거. 얘도 볼거 없구나. 이 타켓도 따로 팔더라. 잘 찌그러지 그런 게 많이 해. 벌써 여기 한번 찍어져 있대. 인맥을 테스트 해가 보낸 거 같아. 새 제품인데 벌써 이 맞은 자국이 있어요. USAPSA.org 뭐야? 미국. 아답터 이거 12초짜리에서 구해가지고. 지금 모두가 마이너스 3초? 저쪽 끝에 가는 거. 마이너스 3초? 9초? 6초 있더라고.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빠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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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소리 크네. 여기서 모두 바로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. 지금은 이제 5초 인스턴트. 조금 유리한 점은 3초, 5초, 6초를 내가 타이밍을 알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랜덤이 없는 것 같은데. 모두가 몰라. 이거 마이너스 7초, 마이너스 9초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인스턴트겠지. 이 누르면 바로 하는 거. 이거 랜덤으로 해야지 내가. 그러니까 내가 같아서. 자기가 누를 수 있는 그런 데지. 헤이 한 번 더 누르고 되네. 리셋. 다시 눌러. 리셋. 아, 스타트 되네.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. 아, 이밖에 없어. 아, 그럼 이걸로 쓰면 돼. 슈터 레디? Are you ready? Stand by. 이거 맞고 안 맞고 소리 제가 엄청 크네. 괜찮은 것 같아. 서비스. 아유 감사합니다. 탐나지 않습니까? 사장님께 한번 보여주세요. 저는 잘못 샀어요. 이 선 치렁치렁 이렇게 해가지고. 누가 요새 그런 거 씁니까? 어? 누가 요새 그런 거 써요? 무슨 테스트야? 아니 이미 그 주문을 한 다음에 네가 이거를 그때 그 가서 본 거라. 이 좀 밑에 좀 놓으면 안 될까요? 이게 너무 높다. 아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. 요즘 누가 유선으로 씁니까? 무선입니다. 무선 안테나 보이시죠? 자, 어 불 들어오네. 됐죠? 쳐볼게. 야, 안 돌아가는데?
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야. 아, 이게 자동으로 시간이 딱 측정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스탑플레이트야. 아, 형도 괜찮아. 맨 마지막에서 딱 쳐야지 스탑플레이트 되는 거잖아. 아니, 이거는 시간을 다 쏘고 난 다음에 아, 그거 쏘는 걸 보고 시간을 볼 수 있느냐. 왜냐면 이게 의미 볼...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타임 먹으니까 맨 마지막 타임만 나오는 거지. 아니, 그럼 이게 하나가 이, 지금 블루투스 어떻게 연결했는데? 자동으로? 어.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네. 아, 아니면 이거 뒤에 번호가 있거든. 438이라고 보이죠? 어. 여기도 438이라고 보이죠? 어디에? 밑에 보면 있어요. 438, 아. 여기가 그 넘버링 한 10개쯤 되는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돼요. 10개인가 10개인가. 넘버링은 있는데? 어, 안에 셋업할 수가 있어요. 이거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나올 때 서로 셋업이 되고 서로 링크 돼가지고 나와요. 한 세트만 구매하면. 아. 기본적으로 한 세트 거지. 아, 그럼 이것도 같이 산 거네? 어. 이거, 이게 서로 연결되는 이거 블루투스 버전이 따로 있어요. 아, 따로 있고 블루투스 버전. 우리 거는 안 되고? 아, 우리 거는 요 뒤에 보면은 요 와이어로 연결하면 돼. 유선으로 연결했으면 되고 우린 유선 무선으로 쓰려면 이거는 근데 또 선도 없어서 되네. 배터리 충전식. 안에 배터리 그 USB 우리 그거 외장 배터리 이제 배터리 들어갔어. 아. 세상 간편하잖아. 이거 달고 가고 필요할 때 딱 놓기만 하면 되니까. 이것이 기술이더라고. 스마트하잖아. 그래서 오. 이것이 기술이다. 좋네요. 좋네요. 근데 저는 아날로그라서. 이것이 기술이다. 이거 전화 케이블인 것 같아. 전화 케이블 긴 것만. 아니, 여기 있잖아. 여기. 어, 전화 케이블 긴 것만 해가지고. 전화 케이블이야, 뭐 늘린 게 전화 케이블인데. 그, RJ잭인가? 그 있잖아. 전화잭 그래. 어, 그걸로 내가 긴 거 만들어가지고 쓰면. 근데 그거는 뭐 어디 많이 늘려 있어. 근데 이게 무선으로 안 하더라도 잘 될 것 같아. 괜찮네. 괜찮다.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인데 그거 말고는 다 좋아. 아무튼 저기 고장났던 그 스타플레이트는 고쳐서 가고 여기는 저기 이하비 팩토리인데 혹시 집에 라디오나 뭐 TV 같은 거 고장난 거 있으시면 오시면 아닙니다. 수리 해준다고 하시니까 예. 네. 알겠습니다. 액션웨어에서는 스테이지 공략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실총이랑 똑같은 게 있지만은 반동 리콜 매니먼트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것도 망고 필요 없네. 새 빠지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 액션웨어. 이 왜 이렇게 깎아놨노? 아, 원래 깎여있던 거 봐. 이거.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옵션이에요. 뭐냐면 광학으로 올리면은 인디케이터예요. 딱 봤을 때 아니 원래 이게 있었어? 아, 아니 얘 원래 이게 아니고 이제 바꾼 거죠 제가. 아. JLPS 나오는 옵션인데 이 인디케이터가 뭐냐면 광학을 위로 딱 올렸을 때 바로 레드 내가 머슬 메모리가 몸에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들었을 때 레드다시 안 보일 때 얘를 갖다가 찾은 게 빠르니까 걔를 딱 찾으면은 바로 레드다시 센터에서 쫙 올라오거든. 근데 뭐 이 총은 완전 걸레가 돼 있네. 총이. 아, 땡겼어요. 어? 땡겼어요 트리거. 어, 아니 트리거? 리셋? 아, 딱. 딱. 어. 이것도 엄청 높이 달아놨네. 그때 저기 RMR 올린다고 그랬는데. 아니 RMR 올린다고 아니야. 그 ACCU는 옵션이 그 옵션. 어. 확실히 이게. 그립감이나 이런 건 참 좋긴 한데. 한참을 잘 대봤습니다. 아, 그 짓은 못하겠어요. 아니 그거 아니고 짜증나잖아. 총을 샀는데 맨날 한창 대파야 되고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. 그래서 이제 따뜻할 때는 섀도우를 쓰고 날이 따뜻할 때 섀도우를 보다는 항상 따뜻하게 해놓고 쓴다고 봐야지. 쓰면 되지. 하이카파 쓰면 되지. 하이카파. 하이카파도 막...